그냥 문득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.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정말 작은 거인? 그 아빠를 이렇게 떠오르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해서 노래와 랩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좀 발랄까진 아니지만 좀 무겁지 않은 그런 쪽으로 가고. 야구를 빼놓을 수 없어요. 아빠가 저 이상형이거든요. 야, 그리고 이 노래를 잘 만들면 솔직히 아버지한테 지금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떼약볕 이런 랩이 있었던 거 있어요? 우선 이 노래는 제가 작사한 아빠를 위한 곡이잖아요. 그래서 무엇보다 물론 다른 무대들도 중요하지만 이 무대를 더 좀 각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만의 모습을 더 발산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춤 안무도 안 까먹었으면 좋겠고 정말 완벽한 무대를 딱 4분 안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큰 지금 욕심인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제가 아빠한테 안 들려줬는데 엄마한테 살짝 이 노래 들려드렸거든요. 우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따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, 엄마가. 네, 감동적인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유이! 대기되지